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에 주민 공람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.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는 기장군과 해운대구 등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인근 9개 지자체에 전달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공람이 지난 29일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. 한수원은 공청회 개최 요청 여부 등 계획서 초안 관련 의견을 다음 달 14일까지 받은 뒤 정부에 최종본을 제출할 계획입니다.